네, 장관님,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한테 이제 저금리 대출 지원되는 거, 아까 맹성규 의원님도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평균 소득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평균 소득이 연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은 8,500만 원까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7,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지금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대출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대량의 전세 사기가 국가적인 제도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 실질화 할수 있는 빠른 검토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뭐 서로 견해 차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꾸준히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검토를 네. 해주시고요. 그 장관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공기관 혁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장관님 오시고 나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친정부 인사나 업무 관련성이 거의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예. 않으세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 이제 여러분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자리를 줄줄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뭐 계셔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도 대선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으셨었고요. 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님도 같은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 대책 본부장 출신이시고요. LH 이한준 사장님도 김문수 지사 시절 특보 맡으셨고 윤석열 인수위 자문위원 역임하셨고 이런 분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고 또 장관님의 인맥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분들도 10명이 넘거든요. 기관장은 아니지만 뭐 유병태 주택 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이분은 기관장인데 서울대법대 동기로 이제 지인이라 알려져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김모 씨는 자기소개서에 장관님 관련된 내용을 네 차례나 쓰고 장관님 사진까지 첨부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최모 씨, SR 비상임이사 임모 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강모 씨, 전부 장관님께서 제주지사 시절에 인연을 맺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제주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그 짧게만 보신 거고요. 원래 이 당과 국회에서 다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뭐 제주도에 무슨 직을 맡았다든지 자문위원을 맡았든지 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인사권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일부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일부 소수에 장관님, 불과합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장관님, 이제 인사청문회 하실 때 낙하산 좀 정도껏 해야 된다.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혹시 서형배 씨라고 아세요? 서형배? 모릅니다. 도로공사 비상임 이사시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은 뭐 아무런 이력이 없고, 김포랑 검단 쪽에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시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의 유일한 경력이라는 게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정책부장인데 이거 공공기관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고 하는 것들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비판하셨던 그런 과도한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인사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선 인사권이 저희 인사권이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안면조차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원래의 이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절차를 가지고 지명된 것뿐이지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거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의 산하 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가령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뭐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의 위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비서관실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소관 업무가 아니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입장들을 내고 계신데 공공기관 혁신은 인적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